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포트 안에는 반도체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반도체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주가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4분기 때 요리 뭐 4분기 때 그러저란 내년에 1분기 좀 별로고요. 내년 2분기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변화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한다. 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주들 많이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는 당연히 보셔야 돼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보면은 대표 주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I텍 하나 더 끼워준다. 그렇죠. 한미 반도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장비 쪽에 분류가 되어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또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DDR5. DDR5 많이 올랐죠. 뭐 심텍도 올랐다가 가격 좀 빠지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코리아 서킷, ISC, 뭐 테크윈 되게 많습니다. 반드시 담아가셔야 되고 원래 기대감에 의해서요. 저평가된 종목은 먼저 오르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저평가금 해소가 되면 그다음부터 실적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 중에서 게임과 반도체주가 실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견줄만하다. 그럼 오늘처럼 빠졌을 때 상큼하게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빠졌을 때 들어가지 언제 올랐을 때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체크할 게 디램 가격이겠죠? 네네. 네. 디램 가격이요. 지금 중국 쪽에 이제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시작됐어요. 반등이 시작됐고, 지난번에 디램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램 가격의 어떤 고정가의 어떤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X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프라이스라고 한다면, 가격이라고 한다면 Q 양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의 변화도 있고 이제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Q 판매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DRAM 가격이든 NAND 가격이든 간에 가격은 그러저러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주신 그 반도체 대표주들 중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는지요? 뭐 대표 종목 한번 봅시다. 대표 종목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느낌이 어떤가? 느낌만 잡아봅니다. 느낌이 그죠? 괜찮죠, 그죠? 괜찮죠, 그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주봉상 차트입니다. 아, 이 정도 빠지면 된 거 아닌가요? 예, 항상 뭐 저점과 이 고점 사이에 중간 정도 포인트 되면은 주가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세 있는 기업은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 괜찮고 SK하이닉스 분위기 한번 잡아봅니다. 저점과 자 고점의 중간 정도가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오늘 1% 0.8% 빠졌는데요. 걱정이 되시나요? 네, 걱정이 되시면요 추가로 더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DBI텍 보겠습니다. DBI텍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파운드리 8인치 부분에서 파운드리 그죠 주목받는 게 DBI텍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DBI텍도 너무 뭐 단기에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럴 때 한번 사주고 좀 더 빠지면 한번 더 사주고 이래하시면은 예.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꼭 보셔야 돼요. 한미 반도체. 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탁 집어드립니다. 네. 이것도 보십시오. 자, 주가가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고 가격 조정 주고 반등해 주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주 3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흐름 좋다, 중장기 흐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대응 하시려면 일단 총알을 많이 장전해야 되겠다. 항상 현금을 30% 쓰고 있어야 돼. 네.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네. 보셔야 되겠죠.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처음에 반도체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I텍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DBI텍이고요. 넘버2가 SK하이닉스예요. SK 왜 SK하이닉스냐? 최근에 SK그룹에서요. SK하이닉스의 활용도를
키우기 위해서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했어요. 네. 그래서 SK스퀘어라는 중간지주 회사 밑에 SK하이닉스 갖고 있죠. 그렇죠. 20.1% 들고 네. 있는데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활용도가 SK그룹 입장에서 커질 것이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대보다 좀 D램 업황 자체는 회복은 좀 더디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가격이 11만 9천 원 정도 해요. 11만 원 하단 제한하겠습니다. 11만 원 단위 대응하시는 분. 11만 안 깨지면 추세 유지 보유하시면 되고요. 14만 원, 14만 6천 원까지 정고점까지 정도 수준까지 모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 트레이딩 하시면서 따라가셔도 되고요. 네. 더 빠지면은 시차를 두고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굳이 손절가를 적용시킬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빠질 때마다 더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유쾌했습니다. 고맙습니다.